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대거 삭감된 예산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분야인데요. 특히 일하는 청소년이나 장애 학생 등 취약 청소년 보호 관련 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 중인 대구의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입니다.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 등 노동인권 교육을 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석 달 뒤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전국 17개 센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12억 원의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폐지되기 때문에 노동인권 교육도 할 수 없고 또 상담을 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장애 학생을 위한 성인권 교육 사업 역시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만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6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신청한 기관들을 걸러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해서 그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었지만 청소년 관련 예산은 170억 원, 7%나 삭감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사업이 중복된 데다 필요하다면 지자체 판단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부에 관련 법에 근거한 사업이 아니기도 하고 일단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 사업을 편성해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사업이 비슷할 뿐 교육 대상이 다르고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권익 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된 상황.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정교한 분석 없는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망이 허술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